보면은 이 방의 절반 정도 주르도 이거는 작은 방은 이 방이 3m면 1m 50가지가 주르도 여기는 전부 다 맥혔잖아요. 여기는 흩은 고래니까 구들장 구들장 사이에 요거는 갬돌이다 말이야. 요만큼 갬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갬돌에 요 구들장 요 구들장이 합쳐지고 요 구들장 요 네 개가 눌리지는 거지 갬돌이란 말이야. 갬돌. 예. 그래서 불이 절로 들어가 먼저 마른 것이 일로 안 가. 요 석기가 있으니까 벽체에는 일로 아궁이가 가깝지만 열기가 먼저 일로 안 가더라고. 절로 들어갔다가 밀리가지 일로 놓는데 일로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절로 간단 말이야. 예. 막아놓아서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갈 거 아니야. 예.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열기가 아궁에서 들어가면 밀리가지고 놓을 거 아니야. 저쪽으로도 놓고 이쪽도 놓고. 그리고 이쪽을 놓은 열기가 이 두 구멍을 해가지고 그 터져서 허튼 고래니까. 이것이 예. 요도 이렇게 네모로 갬돌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간단 말이야. 여기는 빨리 뜨시고.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뜨시냐? 안 뜨실 수가 없지. 배연노가 되니까 열기가 지내가는 통로가 되니까 이건 뜨시단 말이야. 제일로 안 뜨신 데가 그냥 이게 주르뜨기 없으면은 이 건망이 안 뜨시단 말이야. 불이라는 것은 외굴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좁은 그 배연노 20cm 배연노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강제로 가니까 안 뜨실 수가 없단 말이야. 이 그 벽체 밑에가 제일 안 뜨신 데를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방 가해가 뜨셔야 실내가 뜨시단 말이에요. 공기가 아무리 그 방 중간에 뜨겁더라도 그 벽체 아래가 안 뜨시면은 그 공기 방안 공기가 안 뜨셔요. 그래서 이 가해가 안 뜨셔야 되는 것은 배연노로 해가지고 고온 배연노로 밀어버리니까 습기를 제일 빨리 가고 습기가 못 오게 하고 그게 여기가 이제 포인트단 말이에요. 열기가 빨리 주르륵 안으로 들어가서 떠시게 하고 밀리 놓는 것은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찬 것이 땅바닥에 기가 놓더라도 여기 와서는 상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 떠신 열기가 계속 들어가서 식은 것이 밑을 저층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밀리 놓가 배연노에 딱 오면은 요는 지가 이제 왕초가 이제 딱 떠버린단 말이야. 뜨거운 열기니까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뜨시니까 그래서 올라 이제 진행하는 게 뜨시단 말이야. 그 원리가 알겠죠? 이 들어간 것이 깔아앉아가 놓으더라도 변로 가서는 지가 이제 제일 상위에 뜬단 말이야. 열기가.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쪽 배연노하고 저쪽 배연노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연기 나가는 연도 구멍이 있고 습기 나가는 자충관이 거기서 나눠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 거 알겠죠? 이 밑에는요. 아, 이제 설명하시겠지.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절 일단 고운 배연노가 절로 가는 거고 일로 가는 거고 저쪽 만나는 까지는 이해만 하면 돼.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좋은 배연노 한번 뜯어봐요 그러면. 아, 제 배연노. 그럼 선생님 이게 고운 배연노예요? 그렇죠. 고운 배연노. 저 밑에가 저온 배연노가요? 그렇죠. 예. 좋은 배연노 이거 뜯어야 설명이 돼.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뜯어요? 아, 저거 시작 또 끝에서부터 떠들고 있고.